청룡이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뭔가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는 말? 예, 지난 시간하고 그건 똑같죠? 네. 뭐 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번에는 거절하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하자고 네. 했었는데. Let's go swimming.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까? 뭐야? Go swimming은 무슨 뜻이에요? Go swimming이요? 수영하러 가다. 오케이, 수영하러 가다고 go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let 뒤에 무슨 시를 넣어야 된다고요? 하다시요. let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된다 했죠. 우리 네. 같이 놀자. Let's go play. Let's play. 아, let's play, let's 가자 play. 그랬습니까? 아, 고로 왜 가자란 넣었지? 말 아닌데요? 우리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먹다 같이 먹자. 먹자. Let's. 먹다를 몰라요? 네. 다 같이 먹자. Let's.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Let's eat lunch. 오케이, 이세 뜻이 뭐예요? 이지요? 예. 무슨 시겠어요? 이시요? 예. 하다시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Let's eat lunch. 런치가 무슨 뜻이에요? 점심. 점심 식사. 그럼 이세 뜻이 뭐겠어요? 먹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let 뒤에 하다시 오면 다 같이 하자고요.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니까 다 같이 수영하러 가자라는 말이 됐고요. 네. 오케이, 그랬는데 거절하네요. Sorry, I can't. sorry, I can't. Swimming. 수영이? 아니에요? Go swimming이구나. I can't go swimming. 무슨 뜻이에요? I can't swimming이요? 네? I can't go swimming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언제 I can't swimming이라고 했어? can't swimming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I can't go swimming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수영하러 갈수 없다? 오케이. can't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래요? 아니요? 아, 양념씨.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요. 뭐뭐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씨. 이세 가지 중에서 I can't go swimming은 몇 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양념씨요. 내가 양념씨 뒤에는 무슨 씌워야 된다 했어요? 하다시요. 그럼 I can't swimming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뭐할 수도 있겠지. 이거 보세요. I can't swim.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수영하러 갈수 없다. 수영하러 갈수 없다고요? 아, 수영할 수 없다. 이건 난 수영할 수 없다고요. 네.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답이야, 이거.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고 했죠. 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거절해야 되니까. Sorry, I can't go swimming. can't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swimming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어? Swimming이요? 두 가지. 뭐뭐뭐 뭐 아니면 뭐로 어떤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일 수 있는데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 또는 또 가르쳐줘야 돼요. ing 하다시에 아, 하는 중인, 수영하는 중인.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서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자. go 뒤에 ing 오면 뭐뭐 하러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뭐뭐 하러 가자라는 표현 계속 나오죠? 네. 오케이.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러면 go fishing의 뜻은? Go fishing이요?
낚시하러 가다. 그럼 피쉬의 뜻은? 피쉬의 뜻은요. 낚시하는 중인 낚시 한계를 알면 한계를 잊어버려. 그래, 걔는 그 뜻, 얘 뜻이지. 낚시하는 것. 얘 뜻이지, 얘 뜻. 아, 예. 낚시하는 중인 낚시. 나는 피쉬의 뜻을 물었어요. 피쉬요? 예. 물고기요. 또. 피쉬가 피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피쉬가 무슨 씨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하다씨. 그래. 그러면 피쉬가 이름 씨로는 물고기란 뜻이고요. 하다씨로는 무슨 뜻일까요? 얘가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다? 낚시하는 것이라며. 네. 그러면 얘는 하다씨로서의 뜻은 당연히 뭐야? 낚시하다. 낚시하다란 뜻도 있겠죠? 네. 단어할 때 다 나온 건데 모르네. 자,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Go fishing. 낚시하러 못 간다는 얘기죠. 거절하는 거. 거절할 땐 이런 식으로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sick의 뜻은? 아픈.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러면 아픈이라는 의미의 말을 아프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픈을 아프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어떤 시 앞에다가 뭘 쓰면 됩니까? 비동사. 그래서 누가? 나는 뭐 한다? 아프다. 이거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I'm sick. I'm sick. 비동사? 당연히 비동사죠. am, is, are 사용됐잖아요. 네. I니까 am 사용됐잖아요. 자, 다른 거 다 없다 치고 si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언제 아픈, 어디 아픈, 누구 아픈, 무엇 어떤. 아픈. 그렇지, 어떻게. 어떤이지, 어떤. 그러면 어떻게.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너는 어떻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더라? You How are you? 여기서 배우지 않았나요? 네.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겠지? 응? 어떻게? 둘이 그 똑같은 뜻이고요. 네. 그래서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난 아파? I'm sick. Sick. 무슨 시니까? 하다 씨. 아, 그래? 어떤 시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네. 어떤? How. 아픈? Si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혹시 얘 안 보이나요? 비동사죠. 그러니까 대답도 비동사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Go hiking. 오케이, 그 다음에 tired의 뜻은? 피곤한. 그러면 무슨 시? 하다시. 아, 그래요? 어떤 시?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여기서 피곤한을 피곤하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are you? 오케이, How are you의 뜻이 뭐예요? 너는 어떻니? 오케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비동사.
대답도 비동사죠. 됐습니까? 예. 이제 잘하네요. 아. 그쵸? 예. 예, 우리 청정이 이제 잘하네. 아.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